아, 손님이 오셔갖고 기다리시니까 좀 빠른 속도로 할게요. 아, 이거는 농어입니다. 농어, 잡농어. 숭어, 겨울철 주는 숭어. 숭어는 비늘이 크기 때문에 아예 벗겨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. 숭어 머리는 매운탕으로 안 드십니다. 신중한 작업을 하겠습니다. 농어. 방식은 방어랑 거의 똑같아요. 방어만 잘 잡으시면 농어고 돔이고 다 잡을 수가 있어요.
손님들 기다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. 마음이 급할 때 있고 침착하게 하셔야 됩니다. 용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뼈 끝이 있어요. 여기서 뱃살을 먼저 도려내세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 뱃살만 딱 그려내고 뱃살. 자, 일단은 손님이 기다리시니까 얼른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.